뭔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더 오히려 기대를 하거나 걱정을 하는 부분은 너무 궁금한데요. 뭘까요? 그죠. 네. 아... 나중에 영화를 보면? 보면.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어. 아, 어렵네요 이거. 현빈 씨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떠십니까? 그 변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인데. 어, 뭐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더 오히려 기대를 하거나 걱정을 하는 부분은 원이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지점이 있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보여질지에 대한 거가 더 큰 것 같고요. 어,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철령이 같은 경우는 진태와 한번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익숙함 그리고 또 진태 입장과 또 철령이 입장에서 서로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오묘한 긴장감 같은 것도 계속 공존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FBI 잭이라는 인물이 또 낯선 인물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긴장과 낯설음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경계심 거기에 또 함께 수사를 해야 되니까 또 머리를 맞대야 되는 또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? 너무 궁금한데요. 뭘까요? 그죠. 네. 나중에 영화를 보면? 보면?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다. 네, 예. 그거이 저도 궁금한데 조금 이렇게 이 미묘한 감정선들을 서로 타고 또 서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긴장감을 갖고 가면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이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쾌감이라 그래야 되나요? 예? 쾌감이겠죠? 오늘은 쾌감으로 할까요? 네, 그럼 쾌감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예. 아 어렵네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네. 왜냐면 이제 뭐 아마 또 느끼시는 분들마다 좀, 다른 느낌으로 조금씩 네,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. 네 하지만 현빈 씨가 연기하실 때는 이 삼각공조가 주는 또 다른 케미 그 쾌감이 있었던 거죠 네 케미와 쾌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, 네 좋습니다.